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리하고 남은 무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를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무는 1kg을 준비하고 껍질 깎아주세요. 껍질 깎은 무는 4등분하여 얇게 썰어주세요. 썰어놓은 무에 소금 한 큰술 넣어 30분 절여주세요. 통마늘은 슬라이스하고 청양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양파는 찌개용으로 썰어주세요. 원당이나 설탕 100g, 물 100g, 양조 식초 100g, 양조 간장 100g.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어 장아찌 소스 만들어 주세요. 무가 부드럽게 휘어지면 잘 절여진 것이니 건져만 주세요. 헹구진 않아요. 절인 무와 썰어 놓은 재료 넣고 장아찌 소스 부어주세요. 간이 배도록 실온에 두었다 3시간 후부터 바로 드실 수 있어요. 벌써 양념이 배었죠? 입맛 없을 때 물에 말아 먹어도 좋고 단무지 대신 김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답니다. 즉석 무 장아찌 완성됐어요. 새콤달콤 아삭한 즉석 무 장아찌 만들어 보세요.